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모양의 풍선이 있대요. 이 풍선에서 바람을 서서히 빼어서 바람을 서서히 빼도 구모양이야. 알겠죠? 잊지 말고. 풍선의 지름의 길이가 5분의 4가 되도록 했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식으로 나타나라고. 식으로. 원래 있었던, 이렇게 빵빵하게 불어 제껴져 버린 이 풍선, 원래 있었던 지름의 길이를 뭐 예를 들면 뭐 L이라고 잡아봐. 그리고 5분의 4가 되도록 했대. 이 길이의. 길이의라고 했잖아. 그 한국말에서 의자를 뭘로? 곱하기다. 은는 이가면에 대해서. 이거는 는. 등호는. 네. 의자는 곱하기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의 원래 있었던 길이는 L인데, 줄인 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지? 줄인 구의 길이, 구의 지름의 길이는 L 곱하기 5분의 4가 나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안 가? 원래 구가 있었는데 구의 지름을 뭐 지름이든 반지름이든 L이라고 잡으면 이 풍선 바람을 뺀 거야. 지름 길이의 5분의 4가 되도록 한대. 그러면 얘가 바람을 푸시 하고 빼갖고 부룩부룩 빼갖고 빼갖고 요만한 풍선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는 거야. 그때 이때 이 지름은 원래 있었던 지름에 원래 있었던 지름의 5분의 4라 그랬지? 의 5분의 4. 그럼 어떻게 나와? 5분의 4 L이겠지. L 곱하기 5분의 4. 아, 모르는 표정은 다 줘놓고선 지금 뭐 당연하듯이 고개 끄덕거리고. 부피가 어떻게 960에 됐을 때 처음 풍선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지? 얘가 부피가 960이라는 얘기잖아. 이해 가냐 안 가냐?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랭드를 구해야 되겠죠. L 대 5분의 4 L. L, L 없어져 버리고요. 얘가 양변을 5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5 대 4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물뿐만이야 결국? 아이 이렇게 쭉 늘었어요. 5대 4가 되겠죠?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는? 부피는? 125 대 조용, 승현아. 저 표정은 귀찮은데 또 시키고 지랄이야. 빨리 대답 안 하냐? 125 대 64. 이건 어떻게 돼? 네모 대 960. 부피의 비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럼 얘가 몇 배가 된 거야? 5배? 15배냐? 어제 우리 계산이 빨라. 어, 진짜. 960을 64로 나누면 1 들어가고 64. 이야. 15배 됐네. 그죠? 15배 된 거죠? 그럼 얘도 몇 되면? 15배 돼야 되겠네. 이해하냐 안 가냐? 이해가? 125 곱하기 15는? 여러분들 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면 뭐가 나올까? 1875가 나오겠네. 계산해봐. 네. 그렇죠?